1위 대회 하나 제대로 못하는 이 나라가 그 큰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주최하고 계획해내는 정부 당국자의 문제의식과 해결 능력을 봤을 때 좀 힘이 우렸었다는 거죠. 박용진 시장 입장에서는 국면을 갖는 교사를 처제에 삼아야 된다. 정권을 누가 유치할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2023년이라는 이 대회에서 누가 그 책임을 지느냐의 문제죠. 그럼 영광도 그분의 몫이고 실패도 그 정권과 지도자들의 몫입니다. 부산시의 내용도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일이 좀 있었죠. 부산시랑 부산관광공사가 그 스카우터들을 부산에 유치해서 부산의 2030 엑스포를 홍보하겠다라고 합니다. 거의 난민에 가까운 상태로 대응한 스카우터들이 과연 홍보의 대상인가요? 유감하는 능력을 생각하거든요.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작업들이 먼저 들어가는 게 인간의 본연의 모습인데 우리들의 마음들이 장사 속 마음들이 들어가지고 워딩을 그렇게 해버리니까 니 아직도 모르나? 부산, 경남, 휴대폰, 인터넷 최대 지원, 통신생활 아이가 1522-1784 바로 전해봐라이. 통신의 모든 것, 슬기로운 통신생활. 네, 안녕하세요. 센티비 부산 박가야 박긴다의 김대규 PD입니다. 얼마 전에 뭐 잘 아시겠지만 이 세계 잼버리 대회가 새만금에서 열렸습니다. 아, 뭐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들이 아마 제가 너무 뭘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는 생각 정도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그 부분도 저희가 뭐 총체적인 부실, 총체적인 안전 불감증, 총체적인 여러 지금 국격까지 제일 큰 게 지금 사실은 겨우 이 몇십 년 동안 만들어놨던 이 국격을 한순간에 아 이렇게까지 무너뜨릴 수 있냐라는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특히나 이 잼버리 대회는 뭐 아시겠지만 좀 그래 서방에 그래도 선진국들이나 발전되어 있는 나라들 위주로 많이 왔던 건데 불구하고 이런 준비로 저하 자찬을 하다가 망한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사건은 발생을 하고 많은 피해자가 나는데도 누구 하나도 자기 잘못했다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뭐 좀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우리 의원님부터 우리 그 지금 잼버리 총체적으로 한번 예.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좀 방심인 것 같아요. 누군가 해주겠지라는 그런 아니라는 문제의식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국격 지금까지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누가 어느 나라에서 이야기하든가 아 그 한국이라 하면은 뭔가 맡기면 뭐든지 해낸다 이런 좀 신뢰를 지금까지 계속 사왔는데 그런 뭐 진보든 보수든 관계없이 신뢰의 금이 갔던 그 부분들이 큰 좀 아쉬움을 남는 것 같아요. 국격이 녹아내린다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렇죠. 이 뜨거운 불볕 더위에 국격이 녹아내렸습니다.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그렇죠. 아, 그 국민으로서 속상합니다. 근데 괜히 좋잖아요. 뭐 한류 그러고 그렇지. 뭐 이렇게 한번 그러면은 뭐 K방산 뭐 이렇게 하면 야, 그 부산 경남에서도 이제 뭐 사는구나. 갑자기 뭔가가 좌절감이 생기면서 그 제가 그 정도면 많은 그렇죠.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걸 느꼈을까 하는 건데 지금 아마 자료 그림 나갈 겁니다. 신청 인원은 한 3, 이게 잘못하면 준비 상태가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사용 허가 변경 절차인데 그건 다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10달 앞두었습니다. 네. 이 잼버리가 제대로 될까요? 아, 물론입니다. 네. 저는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 그림 보다시피 아, 잘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우리 했던 우리 여가부 장관이 전 세계 스카우터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죠. 우리 K-문화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국격을 드높이고 있는데 거기에 제일 많이 영향을 받는 세대가 G세대, G세대 청소년들인데 이 청소년들이 얼마나 이렇게 한국에 오고 싶어 했고 그것 때문에 온 거잖아. 그래서 한국에서 오기 위해서 몇 달 동안 알바해서 돈을 다 모은 친구들이래요. 장관님 이번에 또 그러셨더라고요. 시원한 에어컨 나오는 센터에서 계시고 지금 스카우터들은 밖에서 35도 그 뜨거운 태양 아래 내버려 두고 당신은 장관께서는 에어컨 나오는 데서 집무실 차렸다면서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또한. 그 사실은 뭐 여가부 장관뿐만 아니라 의원님 측이 그 참 뭐 이런 말씀드리면 뭐 한데 참 이상민 장관님은 가는 데마다 뭔가 터져요. 항상 움직이면 터지는. 그래서 안전부 장관을 하셨나?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해왔고 네, 지금도 아마 자료 그림 나갔을 텐데 아, 안전하다, 문제없다, 우리를 믿어달라고 했던 그 이상민 장관이 근데 지금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또 힘 빠지네.
다 종합해보면 능력이 부족한 거죠. 무능력한 거죠. 한 번의 실수는 그럴 수 있는데 실수를 통해서 뭔가 배우고 그 다음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고 그 시스템을 시켜야 되는데 그 안에서 그 진정성이 없어요. 작년에 벌어진 것에 대해 진정으로 사과를 하면서 아 나는 뭘 준비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다 보니까 실제적 일구사를 당해버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더더욱이 걱정되는 것이 이제 부산 같은 경우 인사부도 결정하는데 혹시나 또 불통이 튀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같이 좀 해보는 겁니다. 뭐 지금 방금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보다 서방 언론들이 우리를 더 걱정하고 있어요. 이제 BBC, 가디언 뭐 아주 큰 언론사들이 아주 대놓고 그 얘기를 했죠. 아, 이런 대회도 이렇게 제대로 못하는데 과연 큰 이 그런 얘기가 넣었습니까? 네, 지금 기사를 아마 좀 나가고 있을 거예요. 우려할 수 없다라는 거를 우리보다 오히려 서방 언론들이 사실 그 이제 표라는 게 지금 막 지금 사우디하고 지금 엄청나게 그걸 하고 있는데 결국은 분위기 문제거든. 아 이런 문제가 부산을 보았을 때는 어떤 파급이 될 건가 보자마자 큰일이라 생각했는데 세계 언론에서 그렇게 지적을 한 것에 대해서 좋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정신을 부쩍 차려야 됩니다. 이번 계기로 무능력한 이 현 정부와 관련 인사들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되고 책임 이상으로 우리 부산은 정신 번쩍 차려 한 계기로 삼아야 된다. 그런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잼벌이 이런 대참사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참사가 일어난 영향력이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결선에서 사우디 이길 수 있을까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결선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로마를 지지했던 서방, 예, 서방 쪽이 지켜야 되는데 이런 걸 보고 왜냐면 또 서방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되게 냉정하단 말이에요. 과연 이 대회 하나 제대로 못하는 이 나라가 그 큰 그거를 아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뭐 지난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뭔가를 이제 쇄신하고 그죠? 뭔가 새롭게 이제 진짜 제대로 다시 꾸려서 해야 되는데 말도 안 되게 지금 그런 행사를 치는 사람들이 그대로 다시 엑스포의 유치 전에 그대로 뛰어든다? 국무총리부터 그죠? 그 주무 장관들 그 핵심적인 장관들이 그렇게 한다. 아 근데 나는 하나 더 웃긴 것도 있어요. 왜 이럴 때는 한동훈 장관을 하는 거지? 뭐 여튼 그래서 압수수색을 해야죠. 그렇죠. 압수수색을 해야죠. 그렇죠. 엑스포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지금 준비하는 과정들 지금 3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 과정들이 정말 중요한데 또 불구하고 이걸 주최하고 기획해내는 정부 당국자의 지금 문제의식과 해결 능력을 봤을 때 힘이 우려섰다는 거죠. 주최를 준비하는 이런 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는다면 굉장히 그 우수고를 당할 수 있다. 그 뒤에 부산이 또 어떤 새로운 힘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올인 다하고 있는 박영진 시장 입장에서는 국면을 받는 교사로 철저히 삼아야 된다. 그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엑스포를 이제 우리가 만약 유치한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정말 박영진 시장님, 우리 대통령 다 영광이고 국민들에게 큰 선물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2030년에 우리가 부산에서 등록 엑스포가 유치가 되고 성황리에 마무리됐다라고 하면 그 영광은 누가 가지고 가는 겁니까? 그 당시에 부산시장님과 그 당시에 대통령이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2030년에. 지금의 잼버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잼버리를 누가 유치했거나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2023년이라는 이 대회에서 8월달 누가 그 책임을 지느냐의 문제죠. 그럼 영광도 그분의 몫이고 실패도 그 정권과 지도자들의 몫입니다. 그 부분들을 앞으로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 정권에서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이 정권이 1년 만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뭐 약간 그런 식의 어떤 의원님이 또 모 의원님이 그 얘기를 하셨죠. 했다가 이제 쏙 들어가긴 했는데 근데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계속 그 전 정권 탓을 할 것인지 내가 죄송하지 않았어요. 부산시의 대응도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일이 좀 있었죠. 영국에서 4,500명 미국에서도 참가한 스카우터들이 조기 퇴영했잖아요. 그때 이제 부산시랑 부산관광공사가 대응하는 방식이 좀 안타까운 게요. 그 청소년들을, 그 스카우터들을 부산에 유치해서 부산의 2030 엑스포를 홍보하겠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부산관광공사가 앞장서서요. 물론 우리가 2030 엑스포 홍보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거의 난민에 가까운 상태로 퇴영한 그 스카우터들이 과연 홍보의 대상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홍보의 대상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좋은 기억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떠날 수 있도록 보호해줘야 될 대상들이라고 봅니다. 그냥 위로하기 위해서 뭔가 TFT가 이제 형성이 되고 대책을 마련한 거잖아요. 이러면은 사실 부산시에서는 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어떻게든 조금이나마 그 다친 우리 그 청소년들의 마음을 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대책위원회가 꾸려져야 되는데 만 명 이상이 이제 부산에 온다고 하니까 이거를 부산시에서 어디다 의뢰를 했냐면 부산관광공사에 의뢰를 해서 좀 잘해봐라. 그러니까 관광공사는 하는 일이 뭐 하는 겁니까? 그 관광회가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워딩을 부산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아 이게 이렇게 볼 수 있죠.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지도자 인식 그들 묻어놓는 거죠. 부산시장과 부시장의 인식 어떻게 바라보는 워딩이 그들 묻어놓는다 보는데 공감하는 능력을 생각하거든요. 저쪽에 외국에서 그러니까. 손님들이 오가 특히 손님들이 청소년이지 않습니까? 애들이 이제 꿈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인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상처를 입은 그걸 어떻게 보듬고 이 상처난 걸 어떻게 어루만져주면서 이렇게 공감하는 부분들이 차분하게 들어가야 될 부분들인데 자기 속마음이 훅 드러난 거잖아요. 어른들 마음들. 이게 뭐예요? 상업적인 마음들이 드러난 거예요. 참사겠다는 마음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부끄러워해낼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장면들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가진 부산시의 이미지가 그런 행정을 하는 부산시를 보는 그 세계 만국의 그 청소년들은 과연 부산시를 어떻게 볼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박영준 시장을 보면은 자기가 당선만 된 것도 아니고 떨어져가 야인생활 좀 오래 봤잖아요. 야인생활을 해보면서 못 보던 걸 봐야 되는데 특히 이런 부분들이요. 이런 일이 보여졌을 때 마음이 상처를 들었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어떻게 안아야 될 건가를 저도 국회의원 하다 떨어지고 나서 학습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 아 이럴 때는 입만 보고 가는 게 아니었는데 아 마음을 봐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린 경우가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내가 부끄러울 장면이 있거든요. 바로 이런 장면이었어요. 아무리 자기가 이런 마음들이 올라오더라도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인간이 돼가지고 인간 그 자체로 보고 상대방이 마음이 많이 불편하고 다쳤을 거다 하면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러니까, 작업들이 먼저 들어가는 게 인간의 본연의 모습인데 어른들의 마음들이 장사 속 마음들이 들어가지고 워딩을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뭐예요? 부끄럽잖아요. 그렇게 올리는 잔치가. 그래서 나는 처음에 그 언론에서 나왔길래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확인을 했다니까. 아 그래요? 설마 이게 에이 아무리 내가 없어도 설마 이거를 마음 다친 애들을 불러놓고 엑스포 홍보를 하고 부산 홍보를 활용을 하겠다고 그거를 부산 관광공사 사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내가 아예 안 믿기더라니까요. 근데 더 웃긴 거는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우리 말고는 이야기를 안 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근데 나 CEO 외에도 뭐 하는지 모르겠어. 아 이런 게 있었으면 좀 불러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참 지금 어느 누구도 말 한마디 못하나 이게 참 이게 부산의 미래나 시민의 안전이나 그리고 우리 전 세계 청소년들의 안전에 대한 진정성이 없죠. 그죠. 그냥 그 보여주기식 전시행정만 하고 계신다라는 게 진짜 이 장면에서 절실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드란 콘텐츠를 만들려고 저희 센티비에 협찬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가득 신공항 건립과 2030 부산 엑스포 성공 유치를 위해서 BNK 부산랭이 합!